예,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앙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신앙송 해주실 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위스콘신대 지도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지현 시인님, 현재 삼보신문사 수석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정혜정 우리 본학신문 수석 부의장님, 그 다음에 박수정 교수님, 성명순 시인님 차례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벨타임즈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문학신문 노벨타임즈 청계 양패석 회장님, 유재기 바래근 박사님, 임원님, 회원님,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멋진 화음의 파이브 합창 단원 단장님과 단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황친의 전통 자수 한복 연구소 원장님과 멋진 팩트전쇼를 해주신 우리 시인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기철 시인의 시를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기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다른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 쉬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쉰 해를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반생을 보냅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내린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한다.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한다.